뭐는 심어봤슈?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군 태흥면 금곡리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뭐를 하느냐면 옛날 모습 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소 논질여서 못 져서 못 심는 날이에요. 아, 지금부터 전통의 썰어질을 하겠습니다. 썰어질은 소가 가라는 논을 고르는 작업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논 고랑을 타고 가서 하는 것을 장썰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고 가는 것을 곱썰에라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번지라는 송판을 달아서 썰어질을 해서 고르는데요, 그렇게 그 작업이 끝나면 문액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번지썰에라고 합니다. 아, 옛날 작은 논뱀이는요, 소가 들어가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소실랑으로 정지 작업을 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그거를 논을 꾸민다, 그렇게 말합니다. 꾸미는데 가장 핵심은 고르게 하는 것이지만, 논두렁 밑에를 전부 깊이 파가지고요, 물을 대면 동시에 들어올 수 있고, 빨리 빠지게 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모를 찌는 거죠. 모를 찌는데, 이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노래는 못 찌는 소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모를 찐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심는 겁니다. 논밭이나 가라서 씨를 뿌려보세. 못 심는 일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모쟁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쟁이는 모를 쪄놓은 것을 모심을 논에 나눠 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래 위인 논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게를 지고 가고요, 같은 논일 때는 끈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끈개질을 하는데, 모쟁이한테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옷을 많이 버린다고 해서 모쟁이는 마누라가 아홉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옛날 벼농사. 옛날 벼농사는 저렇게 논에서 하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벽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뿌려져 있어요, 그죠?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키우는 벼를 산도벼라고 그래요. 산도벼. 근데 산도벼는 1960년대까지 농사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들어오면, 장마가 치면 물을 대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답지파. 이게 완전 옛날 농사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모내기가 시작돼요. 1920년대에 못줄이라는 걸 써서 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방틀모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빨리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넘어가요. 이건 허리도 못 피고요, 이거 죽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모내기가 기계화된 것이 벌써 한 4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내는 것을 손으로 심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농사를 짓는 용어, 또 노래, 이런 것들이 덩달아 없어지는 것들을 다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일어나서 잠 받으셔요, 잠. 아이고, 고생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외 메뉴는 뭔가요? 아이고, 우리 예산 국수예요. 이러고 먹는 이 국수 맛, 정말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 그래서 이게 주신 거래요. 이렇게 맛있게들 팀이에요. 잘 찍어주세요. 아, 맛있다. 야, 노! 아이고! 천하! 옛날 들판에서 울리던 통장,
농악이라고 말하는 것, 농부들의 음악이라고 하죠. 수월사! 수월사! 이 정도 품으면 두 시간이면 한 마지기 심어요. 논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죠. 흐르는 물로 농사를 못 지을 때 물을 품는 방법이에요. 좀 많은 거를 저한테는 좀 이 가슴에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귀농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옛 것을 다시 되살리는 이 전통농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발전도 시키고 계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상서디야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하늘날루 상사디야. 이 소리가 울려 퍼지던 옛날 일판이 그립죠. 이것을 통해서 농사에 없어진 언어가 찾아지고 노래가 찾아지고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그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능천하 성원해 주세요.